자, 맥시멈 브레이크. 불굴 불굴. 아유, 풀블록 달아놓길 잘했다 진짜. 근데 위험하다. 알바, 넌 회피. 아니 아니, 알바봐. 알바봐, 네가 회피. 알바비, 너 회피. 아, 시린다. 맞았어? 아, 그렇구나. 아, 아깝다. 고! 立ち塞がる者は何人であろうとも倒す! 倒す! 動きが丸見えね! 突撃! 消えなさい. 그래도 얘는 회피 분신 같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건 좀 낫네. 이제 대초. 이마고소 와야노 치카라오 미시토. 커넥터. 대초. 쇼치. 쇼치. 아야. 디리. 킬 컨택트. 메탈 제너셜 모드 起動.
야 노멀이야. 저 비기너스 모드가 노멀 고정이니까. 거의 반칸에 3칸에 까버린다. 역시 제발 끝내자 좀 벌써 하시다. 42만이구나. 55만이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군사람 42만. 전쟁 나도 되기는요. 완전히 消滅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ね. 아타크 시퀀스 파타 L요 메르아. 파이팅 그랑조 스테로 그런가봐요. 그래도 쉽게 깔 수 있는 데미지는 아니, 체력은 아니죠. 슈로데가 하드 난이도나 EX 하드 모드 가면 장난 아니게 어려워. 슈테포는 다 좋은데 연출이 너무 길어. 하샤! 여자를 안 써가지. 슈테포 데미지 많이 나오긴 할 텐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73,108. 食らいなさい。 인공지능 아니에요. 약간 창세신 거인족 같은 그런 종족이에요. 따로 종족이요 제가.
설마 또 아유 저거 또 쩌지랄이네. 자, 우리 알바비 정신기를 회복시켜줘야겠어. 최소한 불굴은 있어야 턴을 버티지. 아, 얘들 막타를 치고 싶은데. 66,000. 기대를 한 번 더 써야겠다. 으아, 에너지가! 하지만 보급 있어. 없어. 으아, 보급을 턴이 다 돼버렸다. 아, 이런. 괜찮아. 꼭 축태포가 아니어도 그랑존이라면. 아, 맞아. 철벽 걸려있지. 아, 턴 넘겨야겠는데. 아 잠깐만, 나 얘 회복해주는 거. 아 얘 또 회복을 하네. 했네. 이런 거라 피. 피해. 피 알바. 알바 피해라. 알바 봐도 할 수 있어. 알바비 피해. 알바바. 아, 알바바. 알바바 오고 싶어. 오고 싶어. 오고 싶어. 기 알바바. 그렇지 알바비. 알바비야, 알바비. 됐다.
자, 이걸로 한 대 치고. 3만 열혈 있는데. 열혈까지 썼는데. 까겠지? 막타는 주인공기로 쳐야 그래. 아름다운 법이지. 둘러싸! 배웠어! 자! 끝내자! 자기! 퓨레임은 오마에의 존재를 否定してる! 물론! 우리たちも요! 使える 手は! 자,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끝이다! 도야, 오크의 츠르니를 아나타니. 아! 오리건 마테리얼라이제이션! 인피니티 캐리어! 그렇지! 아버지의 마음. 이 제사를 보고 싶었다. 추천님 뵙상에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만티님 회원성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가버려. 저희 사리사육을 위해 람드께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니? 점핑양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누가 버려?
소멸? 아예 없애버리는 거구나. 아, 개들이. 그러니까 설마 슈 입에서 쪘단 말이 쪘단 쓰레기 같은 입을 말을 토해낼 줄이야. 말지 말은 아무도 안 들어. ティードトラコデウス。そしてみんなの思いの力があれば、クロスゲートを壊せる。やるぞ、カジア、シャナミア。ええ、わかりました。ヒューレイムの加護があらんことを。カジア、バスカーモード。ええ、起動するわ。 剣は私たちの意志。ああ、ここでクロスゲートを破壊し終わらせる。俺たち自身が先へ進むために、クロスゲート、ボーダの森を砕けて消えろ。 결국 파괴되었다. 정말 지독한 녀석이었어. 과연 엔딩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샤나미와 서로 사랑하며 카티아를 서브로 두고 행복한 결말을 맞을 것인가. 자, 지구 그네. 컬라이트 최악의 결말이다. 애들이 진짜 지크랑 애들이
이거 알레스트 가이스트도 마지막 가에서 조건 안사하면 동료로 들어온다는데 내 19화에서 18화인가 19화에서 삽질해가지고 아. 아니 얀데레가 이렇게 바뀌다니. 아 무섭다. 언제 또 다시 흑화할지 몰라. 자 일본 삿포로 근교. 소름 돋았어. 다시 돌아오겠죠 뭐. 나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야. 그래 이게 루트 잘 타면은 멜루아나 뭐 다른 캐릭터들하고도 엔딩이 있다는데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봐봐. 자, 슈퍼로봇 대전 오지 더 문드웰러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끝이 나는 거 같은데 스템롤인가? 끝나고 나면 또 뭐 있나? 아 일본 게임은 이런 거 스킵을 못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 잠깐 뭐가 또 나오나? 스탠드로 끝나고 뭐 있겠지. 후속작 떡밥이라는 거. 뭐 그게 뭐 그것이 무엇이겠죠. 떡밥 나오겠지. 막 후속작 있으면 떡밥이 나오고.
어우, 저녁방송은 쉬든가 봐가지고 짧게 하든가 해야겠다. 어우, 너무 힘들다. 며칠 동안 거의 한 일곱, 평균 8시간, 9시간 넘게 한 것 같아. 평균 길게 할 땐 막 20시간을 이렇게 했으니까. 12시간, 13시간 했으니까. 저 방송할 때 말고는 따로 게임 안 해요, 혼자서. 방송이니까 게임도 하는 거지. 혼자 하면 무슨 재미로 하나. 그 토모바는 나왔는데 걔가 그 걔 후속기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애니메이션이요? 있어요. 오리지널 제네레이션스 애니메이션 두 작품 있어요. 추워. 끌리야. 으엄짜라! 하지만 슈퍼로봇 대전은 그래 로드 클리어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래 이렇게 자 제가 비기너스 모드로 플레이를 했죠. 근데 하지만 통상 노멀 모드도 있고 EX 하드 모드라고 해서 정말 미칠 듯한 난이도의 플레이어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네 직접 한번 해보세요.